예, 가방이 묵직할수록 발걸음은 가볍죠. 자, 그 뿌듯한 마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자연인의 집입니다. 여 들어오시다가 보시면은 무덤이 좀 있을 거예요. 인간이 주민들이 여기 잘 안 오는 그런 골짜기예요. 그리고 여기 조용하니까, 네. 사람들이 안 오니까, 네. 저는 그게 마음이 들고 이 땅이 그래서 좋아요. 아. 근데 여기 보니까 막 뭐가 잔뜩 이렇게 손이 많이 갔어요. 네.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는만 네. 하더라도 여기가 막 완전 황무지였었어요. 와, 그랬어요? 나무가 막 아람들이 네. 나무가 있었는데 네. 이걸 집사람하고 같이 네. 베고 예,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개관했는 거죠. 부인께서 뭐 장사십니까? 아니 몸매는 그렇지는 않은데 몸매는 네. 여리여리하신데 힘은 장사죠. 같이 잘 도와주시는군요. 예, 예. 야,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예, 예. 야, 이 정자가 뭐 아주 끝내줍니다. 예. 이 정자도 제 예. 손으로 만들었는데 직접 같이, 만드신 거예요? 예, 예. 혹시 저 부인께서 건축기사십니까? 모르죠. 처녀 때는 했는지 모르죠. 아, 이제 공중전화까지 저렇게 매달려 있네요. 예, 저거는 천국으로 통화할 때. 아, 뭐 천국 가신다는 거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요? 장담. 이 남이한 사람들 들어와서 하니까 네네. 천국 갈 수가 아니겠어요? 아, 그럼요. 네. 지금 뭐 전체적으로 참 손이 많이 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깨끗해요. 아, 굉장히 그 부지런하게 쓸고 닦고 골짜기 살수록 네. 또 청결해야 되고 주위가 어, 또 제 성격에 또 예. 지저분한 걸 못 보니까 수시로 치우고 닦고 지저분한 걸 못 보세요? 지저분한 건 절대 못 봅니다. 제 얼굴은 괜찮겠습니까? 아이고, 그런데 수염은 조금 있습니다. 아, 이거 하루 잠이라도 하면 이거 다 면도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?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다. 아, 뭐 깔끔하기는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자연인인데 예, 이 집도 그 성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. 아, 그네도 만들어 놓으셨네요? 예. 아. 그네 한 해보실래요? 아니, 그래요? 예. 제가 앉아도 상관없어요? 아, 이거는 이제 우리 손녀들. 아, 손녀분들이 예. 있어요? 예. 예. 큰 손녀, 요건 적은 손녀. 아, 큰 손녀, 작은 손녀. 네. 그리고 이 안에 또 이렇게 그네가 있고. 아, 저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고. 아, 여기 앉아서. 이야, 잠깐만 있어봐요. 어우, 야, 이거. 이거 지금 샌드위치 판넬 같은데요. 예. 아, 이거 지금 직접 이걸 다 지으셨어요? 예, 직접 집사람하고. 이것도요? 예, 이것도 제가 했어요. 직업이 혹시 건축하신 건 아니에요? 아니. 그런데 이게 집 보니까 쉽더라고요. 이게 이제 쉬워요? 예. 컨테이너를 놓고 네. 뒤에 이제 판넬을 이제 덮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오. 크게 힘든 거는 없어요. 그래요? 예? 지금 지우면은 이거보다 더 잘 지을 수는 있지. 오, 이야,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집 안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. 아, 이게, 와. 지나치게 깨끗한 거 아닙니까? 어쩜 이렇게 저 뭐,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.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. 예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저 책상에 책 하나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만 이렇게 딱. 공부를 안 하니까 책상에. 저 교수님, 예. 이번 시험 성적이 제가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요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. 아, 진짜 교수님 같다니까요. 여기 사진 있네요. 아, 예. 아, 이거 우리 저 손녀들이에요? 큰 손녀. 예. 유치원 졸업할 때고. 예. 네, 요거는 적은 손녀. 아하. 유치원. 저 위에 두 분은요? 이쪽에 저거. 예. 이쪽에 이제 제 아들. 아이고야. 나 형제인 줄 알았네. 여기 어머니. 예, 우리 어머니. 네. 복 받으셨네요.